클래식하면서 강렬하고 부드러운 느낌적인 느낌의 포스트. 근데 AI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 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난 걸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 AI를 활용해서 디자인 일을 해주는 도구를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는 어떤 거냐? 메이킹 아이디어 뭐 가을의 베이킹 아이디어 하면은 이런 것들 되게 쉽지 않잖아요, 만들기가.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디자인 하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엄청나죠. 아유, 이런 거 이제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정하고, 그럼 이대로 이제 다운 받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이게 움직이는 건가요? 이 움직이는 그냥 애니메이션인 것 같고, 네, 이건 애니메이션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이 결과물. 그래서 이렇게 디자이너를 만들어준다. 라는 제품을 출시했고, 이제 웨이트리스트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웨이트리스트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쓰시면, 이제 시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범 사용에 제가 최근에 그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건지 쭉 소개를 한번 드리면, 어떤 거를 할 건지 작성을 하면 AI가 이렇게 알아서 원하는 요건에 맞춰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가 원하는 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미지 중에 이제 달리 2, 오픈 AI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의 PPT나 뭐 이런 툴 다루듯이 그냥 디자인을 할 때도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쉽게 바꿔주는 것까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그래서 유사한 것 중에 이제 캔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렇게 그냥 포토샵 이런 거 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도 해주고, 뭐 양식도 이렇게 많이 제공해주고, 요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주는 서비스가 캔바라는 유명한 게 있는데, 이거의 AI 버전인 거죠.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이 캔바처럼 이런 기본 디자인된 거를 생성을 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승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프리뷰 상태로 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면은, 저는 운세 보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서 포춘텔링 웹사이트라고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입력하면은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포춘텔링 웹사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뷰도 나오고 이렇게 풀사이즈 나오고 다양한 옵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면은 여기 생성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이런 없는 이미지, 스톡 이미지 보통 이렇게 활용해서 만드는데, 뭐 이런 것도 생성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포춘텔 이런 걸로 바뀌었죠 다. 그래서 생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달리2 같은 것도 함께 들어있는 형태의 뭐 캔바 같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포춘텔링 하는 웹사이트 같이 느껴지죠.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서 뭐 이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다 그냥 뭐 PPT 수정하듯이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주로 활용 사례가 마케팅에 많이 쓰이던데. 그쵸. 이런 마케팅 이미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좀 스케치. 아, 만들어지는 과정인가요? 이 애니메이션까지 딱 MP4 영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 움직이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그냥 웹사이트에 임베드 하면 이게 그냥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캔바는 직접 고르고 뭐 이런 거 해야 됐다면 이제 AI가 명령하는 대로 그 템플릿을 만들어 주는. 보면 인스타그램 포스트 하면 이런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좀 이쁘게 잘 나오고. 그 사이즈 딱 맞춰 주네요. 그쵸. 인스타그램용 사이즈로. 그리고 팝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팝 아트 스타일로 바뀐 것도. 또 썸네일 뭐 하면 이 릴스의 썸네일. 릴스 썸네일도 딱 크기가 맞춰서 파스텔 컬러 하면 이게 프롬프트를 바뀌고. 추가함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냥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이런 캔바에서 쓸 수 있는 디자인들을 직접 내가 손으로 안 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터, 이벤트 포스터 이런 것도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 자연어로 만들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 댓글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써보겠다라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물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신선하면서 클래식하면서 강렬하고 부드러운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런 디자인의 요청을 과연 AI가 해결할 수 있을까, 심플하지만 화려한 디자인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디자인 해주려나 하는 걸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지만 화려한 캠페인. 아, 이게 근데 번역할 때는 포스트. 심플하지만 복잡한 캠페인. 심플하지만 복잡한 캠페인 인스타그램 포스트, 포스트. 지구의, 예.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아, 네,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심플하지만 복잡한. 약간 여기 보니까 심플한데 여기는 뒤에는 복잡해요. 와, 이걸 해버린다고? 여기 이렇게 움직이면서 뒤에는 엄청 복잡한데요? 야, 역시 잘 살렸는데요? 이렇게 영상인데 이게 심플하지만 복잡하게 구현을 뒤에는 엄청 복잡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 생을 한번 해보면 됐다. 심플, 너무 심플한데 심플하지만 뒤에는 너무 복잡하다. 복잡해. 이야, 이걸 구현하네. 세 번째 괜찮은 듯? 세 번째가 뭐죠? 심플하지만 복잡하다. 나름 잘 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심플 복잡이 같이 있네요. 이야, 이거 이런 것도. 이야, 다른 거가 아까 신선하면서 클래식하면서 강렬하고 부드러운 느낌적인 느낌의 인스타그램 포스트.
하트. 어, 이렇게. 인텐스랑 소프트가 같이 있네요. 어, 그렇죠. 인스턴트 그래픽 포스트 위드 프레시 클래식 텐스 소프트 앤 센티메터 필링을 가진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AI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 어, 뭐 뭔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주제가 있어야 되나? 주제를 하나 좀 더 줄까요? 보호환경 보호 캠페인. 오, 글로벌 인바이런먼트 프로트 프레시 클래식 인텐시브 소프트. 아, 진짜 좀... 다양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 다 표현하진 못하는 것 같고. 어, 네, 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어, 아, 지금 디자이너님들 안심하는 소리 들리는데요? 아, 디자이너님 좀, 네, 아, 안심. 네, 저희가 안심. 안전벨트 푸세요. 아, 네, 이제 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 푸시고. 아, 아직은, 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여론이 아... 이제 슬슬 사람들 빵긋빵긋 웃는 여론이.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운세보는 챗도지 이거 만들면서 이 디자인을 제가 안 했습니다. 그냥 AI한테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것보다도 GPT-4가 더 강력한 것 같긴 해요. 이 AI 뉴스 하면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을 만드는데 사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GPT-4가 이렇게 이런 화려하고 막 멋있고 심플하지만 이 우아한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와, 야, 이런 코드와 디자인이 그냥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즉 이렇게 먼저 디자인을 하고 코드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이 GPT-4만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 이런 화려한 미친 듯한 디자인이 그냥 나옵니다. 엄청나죠. 이런 이펙트 같은 거 넣으려면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와. 아무튼 이거를 이제 저도 이 디자인을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나는 웹사이트를 만들 거고 너는 최고의 디자이너이자 프론트엔드 개발자야 라고 역할을 지정해 준 다음에 이 챗GPT한테 운세보는 채팅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신비하게 만들어줘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렇게 와, 디자인을 해준 겁니다. 너무 귀엽네요. 아, 얘는 이제 달리로 네, 따로 만들었는데 달리로 얘는 포춘텔링을 하는 이 그 도지라고 입력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귀엽게. 어, 이 UI를 코드로 거죠. 네, 코드가 다 알려줘서 이 코드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뭐 HTML 코드, CSS 네, 코드, 뭐 자바스크립트 다. 이걸 쫙 만들어줘서 저는 이걸 수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쫙 만들어줘서 제가 여기에 추가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만 좀 하고 기본 코드는 다 AI가 만들어줬습니다. 운세본 채토지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이거 만드는 강의 다음 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점점 일반화돼서 이런 디자인 이제 쉽게 디자인 없이도 개발자가 그냥 이런 화려한 디자인 그냥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미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그 유머도 많거든요. 뭐 개발자가 만들었는데 아, 디자이너가 1픽셀 모자라잖아요. 1픽셀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하면 아, 이거 고치고 하려면 쉽지 않은데. 아, 쉽지 않죠. 이제는 GPT-4로 이런 거 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엄청난 시대가 됐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네, 아, 부탁드립니다.